정면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한번 올려주고 왼쪽입니다. 블락에 맞고 떨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은... 재경목 선수가 블락으로 조선대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요기미의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홍익대학교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대로 속공 들어갑니다. 아, 재경목 세터 이번에는 본인이 한번 직접 시원하게 공격을 강타하면서 네. 카리스마를 내뿜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22대 19 석점차 벌어졌습니다. 가장 뒤쪽 받고요. 정래훈 블락 맞고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밀어넣는 재경목.